자, 이번 나라는 여러분, 리투아니아입니다. 자, 발트 3국 중에 한 나라고요. 리투아니아 어떤 나라인지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생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리투아니아 입으로 꺼내기도 힘든 나라예요, 리투아니아.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간 동북유럽이라고 해야겠죠, 여러분. 북동유럽. 수도는 빌뉴스고요. 예, 빌뉴스고 리투아니아어가 따로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유로를 쓰고요. 면적이 일단은 에스토니아보다는 넓어요. 에스토니아는 그 한국 면적이 한 40% 정도였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65% 정도 되네요. 인구는 266만. 에스토니아보다 두 배 많네요. GDP가 $23,433. 어? 이거는 뭐지, 여러분? 이건 너무 쓰잘데기 없이 만든 거 아닌가요? 뭐지? 아, 미끄럼 틀이었구나. 아, 난 또 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왜 만들었지? 했는데 이거 어디 약간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이거 어디 백화점에서 쓰다가 백화점 망한 거야. 그래서 이거 톡 떼봐가지고 아 이거를 어디다 놓지? 여기가 바로 리투아니아. 딱 봐도 관광 상품인 것 같죠, 여러분? 관광객들이 많나? 여기는 계속 쭉 이런 느낌. 우와. 뭐야 여기? 아, 여러분 그거 이제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라트비아를 건너뛰고 리투아니아에 온 이유가 그거예요. 축제를 해요, 리투아니아. 분필가루 뿌리면서 막 달리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무대 같은 것도 이제 준비를 하네. 더 수도의 날. 그것 때문에. 이야, 저기 성우 진짜 그림 같다. 아우! 오, 좋아. 오호! 생선을 이렇게 판다고? 아. 양념해가지고 말려놓은 거구나. 자반이네. 어, 먹고 싶다. 우와, 이거 병 되게 이쁘다. 엄청 이쁘네. 치즈. 오, 치즈 자른다. 치즈 자르신다. 아, 이렇게 자르는. 아, 칼로 자르는 게 아니었구나. 우와. very nice. 이야. 어, 바클라바다. 이게 터키, 이제 터키 음식이죠. 어, 초코 버전은 처음 보네. 호두 과자가 있어요? 신기하다. 호두 과자 같은 게 있네. 1kg당 한 15,000원, 16,000원 정도 하겠는데요? 오, 이거 맛있겠다. 쭈꾸미. 이게 쭈꾸미죠? 여러분. 어, 쭈꾸미 맛있지. 이거 갑오징어라 그러나? 쭈꾸미라 그러나? 그냥 조기에다가 밥 먹고 싶다. 오, 이거 껍질도 있어서 이거 오겹살이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오겹살이잖아요. 오, 오겹살 너무 먹고 싶다. 초코송이 거대 버전이네. 엄청 크네. 우와, 연어도 있고요. 밥에다가, 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게 이제 에스토니아식으로 이제 족발이겠죠? 진짜 맛있겠다. 오, 감자전 같은 것도 있네요. 감자전 같은 거. 오, 순대도 있고요.
어? 막창이네 이거. 막창이 아니라 이거 대창이네. 맞죠? 순대 대창. 오씨, 잠깐만, 나 여기서 뭐 하나, 여기서 뭐 하나만 먹어도 돼요?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Is it potato? Potato? 아, 감자전인 것 같은데요? Okay. This one? This one. 냠냠? 냠냠. Yeah. It's too big. Potato. Only potato. 아. No potato. 포테이토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에 그게 들어있는데요? 숙주인가? 이거? 오, 너무 okay. 많은데? 오케이. Okay. More start. Cola, please. Cola. 한 17,000원 정도 하네요, 여러분. 아니다. 17,000원이 아니구나. 22,000원인데? 무슨 맛일지 제가 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먹을 해주셨네요. 너무나 잘 먹어버리겠습니다. 이게 돼지야, 여러분? 돼지 이렇게 먹어도 되나? 와, 일단 소스가 엄청 세네요. 와사비처럼. 그리고 고기는 일단 엄청 부드러워. 와, 진짜 부드럽다. 일단 살코기 진짜 부드럽고요. 이 콜라겐 부분도 족발보다는 좀 덜 쫀득쫀득한데, 이것도 많이 흐물흐물하긴 한데, 족발 먹고 싶을 때 이거 먹으면 될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 반찬 맞아요. 숙주 같은. 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지? 포테이토가 아닌데? 감자 같기도 한데? 식감은 약간 어묵 같은 식감도 있어요. 진짜 부드러워. 물풀 나오는 것 같다. 우와. 너무 신기해버렸는데? 그림 같네. 진짜 그림 같다, 이거. 아, 타냐, 이쁘네. 뭔가 이쁘네. 이거. 아시아인들이 조금씩 보이네. 어, 여기서도 뭐, 어, 깜짝아. 영화 300에서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 빨간불이 안 돼? 이 절경에 눈이 팔려서 빨간불인지도 모르고 차 사고 날 뻔했어. 이야, 외국은 이런 기둥이 멋있어. 안녕 얘들아. 아이고. 저 뭐만 기야스? 아, 유튜버. 아유 리투아니아? 나이스 미츠 유. 아임 코리안. 어카운트? 아, 마이 채널? 오케이 아임 고나 쇼 유. 앤 유. 야, 이츠 미. 오케이. 바이바이. 해버 굿데이. 우와, 이 아래 봐봐. 와, 디테일 봐봐. 이 아래는 그냥 공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이 아래 봐봐. 와, 미쳤다. 우와, 결혼하신다. 오, 와, 여기 아니 여기서 결혼하면 결혼할 맛 나겠네. 한번 더 하고 싶겠다. 이걸 잊지 못하겠네, 이 아래에서 여러분.
그냥 교회나 아니면 가족 식사하고 뭐 끝나. 와, 나 여기 보니까 또 장난 아니네. 어, 이거 에스토니아에도 있었는데 이 선배님들. 혹시 약간 순교자 이런 건가? 어? 아니 나 이 앞에 있는 선배님 에스토니아에서 뵌 것 같은데? 5시 되니까 딱 울리네. 오, 저기 종 흔들려. 여기 종 흔들리네. 녹음이 아니었어. 진짜 종이었어. 종이 흔들려요. 여기. 아니 근데 이렇게 골목길만 와도 그냥 인스타 감성이네. 오, 여기도 뭐 설치해놨네. 우와, 나 처음 봐 태어나서. 와, 실제 크기겠죠? 와, 아니 근데 엄청 좁네. 여기가 F1 하려면 등치 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와, 이야 진짜 사이버 포뮬러다 여기. 와, 말이 안 나오네. 이거 막 개발하고 이거 막 업그레이드하고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백미러도 있었네 여기. 근데 너무 좁은데요? 사람 들어가기가? 엄청 말라야겠는데?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사이버 포뮬러네. 자, 여기가 타운홀 광장. 우와, 오 뭐야, 웜홀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여러분? 우와, 이것도 너무 이쁜데요? 너무 이뻐버리는데? 오! 오! 고인물 선배님들 보여줘! 보여줘! 오! 오호! 빈둥방울 선배님. 오! 오호! 우와! 아하! 안녕하세요. 한국 분들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알고 계신가요? 아, 그러세요? 저는 박진우라는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여행 중이세요? 교환학생이세요? 교환학생이세요? 아, 같이 왔어요? 인사 한 번만 혹시. 그냥 어차피 교환학생 뭐 다른 나쁜 방송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6개월 정도? 심해지면 아, 경상도에서. 네. 아, 맞나? 어디서? 어딥니까? 저는 광주 전라도. 경상도 어디서 오셨어요? 아, 대구? 네. 아, 대구. 어떻게 리투아니아로 교환학생으로 올 생각을 했나요? 아, 저희 그냥. 네. 둘이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럼 처음부터 친구였어요? 네. 아, 4년 전부터? 네. 5년 전부터. 그래서 어떻게? 일단 두 명 이상 돼야 되고. 네. 전공이 있어야 되고. 어, 어떤 전공이요? 식물생명. 아, 식물생명 전공이 있어야 되고. 네. 재밌어 보이고. 아, 남친 있냐고? 아, 남자친구 혹시?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아, 얼마 전? 축하드립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죠. 한국에 네. 있어가지고. 아, 롱디니까. 저는 지금 있어요. 아, 지금 있으시고. 네. 한국에 계시고 남자친구? 네, 한국에. 아, 한국에 있어요? 항상 건강히 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시아 사람 만나기 힘든데 한국 사람을 또 만났네요. 그쵸? 신기하네. 우와! 이거 사람들 탄 거야? 사람 탄 거 같은데요? 불 계속 나오네. 근데 무섭긴 하다 저거 솔직히. 여기 봐봐. 여기 꼬마에 봐봐. 엄청 귀여워. 손 흔든 거 봐봐. 받아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호! 이게 시워크인가? 안녕!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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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청소년들 이렇게 건전하게 노네. 나쁜 짓 안 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 세상에서 제일 건전. 건전하게 놀기 대회 있으면 우승이다. 하이. 하이. 아니 날 보고 나 한국인인 줄 알았어 이 친구. 나 보고 엄청 웃길래. Are you Lithuanian? No, Ukrainian. Ukrainian.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ou? Ukrainian? 우크라이나 친구들이었구나. 쑥스러워. 쑥스러워. 뭐가 그렇게 쑥스러워? 쑥스러워? 아, 콧물 났어. 너 콧물 났어.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Il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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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old are you? 스코트 집에 일리야. покажи на пальчик. Five. Oh, 다섯 살이야? 아이고, 일리야. Your name? Sonia. Sonia. Vitalina. Vitalina. 아, 너무 귀여운데요? 네, 너무 귀여워요. Your YouTube. 아, YouTube. Okay. It's me. Okay. Okay.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작고요. 작고요. 고맙다는 거죠. 안녕. 바바. 해보고 때. 그래. 어, 친구들. 여기서 또 만나네요. 한국 친구들. 1분만 앉아있어도 되나요? 1분만 잠깐만 앉아있어도 돼요? 잠깐만 남자친구 없어? 아, 없어 지금 문 쪽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자친구 없는 쪽으로 앉아야 돼요. 비가 좀 오네요? 네. 아니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한국인을 만나요. 그니까 여기 한국인 많이. 아 많아요? 아 생각보다 많아요? 20명 정도? 아 20명 정도? 또 우리가 여자가 많으신 분이시죠? 저는 컨텐츠가 예쁜 여자 만나기, 아~ 여자친구 만나기. 아~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뭐 여행지도 다니고 추억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나라에 많아요. 예쁜 친구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에스토니아에서 왔거든요? 네. 에스토니아는 너무 애들이 다 어려가지고 성인 친구를 못 만났어요. 어? 네. 리투아니아 선배님들이잖아요. 제 후배자 늦게 왔으니까. 네. 혹시 계산이 되나? 네. 아, 선불제였군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톡톡 쏘겠어요. 네. 왜냐면 또 이 정보를 또 주신 거니까.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 많은 데를 가야 되니까. 저기 올드타운 갔다가 여기로 지금 다시 온 거예요. 올드타운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밤에. 아 클럽은 안 가요. 아 저 술 안 먹습니다. 클럽은 좀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 때문에 네. 가는 거지 저는 클럽을 안 갑니다. 아~ 클럽을 싫어하는 남자예요. 아~ 술을 싫어합니다. 방송 때문에. 검 거. 안 좋아, 안 좋아해. 오늘 클럽 안 가시는 거예요? 아, 안 가요, 안 가요. 저 그냥 집에 가서 이제 뭐 클래식 같은 거 듣고 쇼팽 혹시 드보르작 혹시 좋아하시나요? 아, 아니요. 네. 드보르작, 뭐 쇼팽. 네. 되게 교양 있으시네요. 와, 아니 근데 축제 기간이라 그런지 사람 진짜 많기는 하네. 건물이 확실히 밤에 이뻐.